손흥민 선수의 벽화를 보고 있는 힉소리입니다. 오늘은 평택을 갑니다. 춘천에서 가볍게 내리던 비가 수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쳤기에 이거 오늘은 농구하기에 선선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군 하고 안도했지만 평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장맛비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거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우산을 가지고 온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 점심까지 오던 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온 후에 잔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스사볼 레포츠, 이름도 독특한 곳, 코트는 어떨지 호기심을 자극했고 물어 도착한 저는 처음 보는 코트를 보고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개의 풀코트와 그물식 코트 바닥,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천장이었습니다. 아마 비가 왔었기에 천장이 없었다면 바닥은 이미 수영장이 되었을 거라 감이 장담합니다. 이곳에서 몇 시간 후 저의 구독자가 될 분과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